오늘은 분캥에서 부기스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MRT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싱가포르 버스는 다 크게 많아요. 그 원웨이가 많아서 저쪽으로 가는 버스 말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돼요.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호카센터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핫팟도 있고 막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줄을 막 엄청 많이 서네. 이게 유명한 거 봅니다. 비프 누들 줄 보이십니까? 줄 이게 유명한가 봐요. 이걸 먹어봐야겠네. 비프 누들 저기 버스 정류장 신식 건물 부식 건물 나중에 부기스 오시면은 아시겠죠? 이쪽에서 버스 타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부기스랑 마리나 베이가 나옵니다. 진짜 마리나 센터. 이분은 안전화를 신고하시네. 이거 눌러야지만 잠시만요. 만 서 있으면 안 바뀝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이거 꼭 누르세요. 그래야지 저기 되고 하니까. 그래서 113번을 타면 갑니다. 싱가포르 이렇게 국기를 엄청 많이 달았네요. 밖에 부기스 스테이션에 왔는데 건물이 난리야. 라펠 호스피탈이랑 여기 좋습니다. 엄청나게 이 주변이 싱가포르의 강남이래요. 부기스 오 이게 마리나 베이 아닌가?
무기수는 처음이니까 한번 걸으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아주 팬케이크 맛있겠어. 아, 이거 쇼핑몰인가봐요. 북이스 정션. 오, 좋네요. 야, 확실히 다르네요. 북이스가 분캥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야, 건물이 엄청 화려하고 엄청 좋네요. 쇼핑센터도 엄청 큰 거 바로 옆에 있고. 아, 겁내 좋네요. 이 동네가 좋네. 관광 오신 분들은 여기 $18에 7일 쓰는 게 있네요. 저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액세서리도 있고 빗도 팔고 신발도 팔고. 여러분, 분캥보단 북이스입니다. 쇼핑의 천국인 것 같아요. 신발도 깐지나는 게 많네. 앞에 보이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싱가포르 라이브러리.
나 이제 아이팟 줄 없는 걸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서관이래요. 장난 아니죠. 라이브러리입니다. 싱가포르 라이브러리인데. 장난 없어요. 그 저기 쇼핑몰이랑 저 라이브러리에서 왼쪽으로 오면은 그 호텔 81도 있고, 이쪽 보면은 건물이 아주, 이게 JW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JW 메리어트 호텔이 엄청 많아요. 호텔 스벅 호텔 이쪽이 이제 호텔촌입니다. 호텔촌 부기스에 호텔촌이 있어요. 부기스의 호텔. 오 펜 파시픽. 싱가포르는 건물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저기가 마리나. 여기는 또 다른 느낌.